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2012년 이후 3,598일, 10년 만에 LG 트윈스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며 15승 1무 9패로 시즌 2위를 지켰습니다. 롯데는 3회 초 박승욱이 선취점을 뽑아낸 데 이어 4회와 5회 정훈과 고승민, 한동희가 잇따라 홈을 밟으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발 투수 김진욱은 6이닝 1피안타 무실점 위력투로 시즌 2승을 수확했고, 재활을 마치고 김진욱에 이어 등판한 김원중도 1이닝 3자 범퇴로 안정감 있는 복귀전을 치렀습니다.